전시작전권 환수를 또다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대선 이전부터 전작권 환수 준비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 MB 정부와의 교감 속에 공약 자체를 거짓으로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 2015년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주시기 위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에 대해 동맹국 대통령에게 동의도 양해도 아닌 수락을 받고서 고마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나마 이때는 군 통수권자인 두 나라 정상의 발표로 전작권 전환이 3년여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다시 연기한다는 이번 발표는 두 나라 국방부 장관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핵심 군사 능력인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것도 전 세계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킬체인이다, KAM이다 하는 것들은 그건 뭐 미국이 아직까지도 구체화하지 못한 꿈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거를 한국이 갖춘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 제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그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설령 2020년대 중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만족스럽게 평가될 리는 없거든요. 무엇보다 기존 약속을 모조리 뒤엎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수위 보고서와 취임 후인 4월 국정과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2015년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건 그 직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이라는 시점 없이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말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서는 그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두 달 뒤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전작권 재연기를 요청해왔다는 말이 나온 뒤에야 국방부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5월 달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을 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위협에 따라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결심했다는 정부 설명이 시간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환수 준비 작업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상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나선 건 2010년 10월부터. 국방부는 계획과 편성, 능력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115개 과제를 정해 수시로 추진율을 확인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 8월 당시 전작권 전환 추진율이 약 60%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더 지난 2013년 5월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보고한 추진율도 61%였고 이때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6개월 뒤인 올해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추진율은 역시 61%였습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제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추진율이 61%에서 멎은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과제를 추진하다가 2012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 결과에 따라 연합사를 유지한 채 한국이 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재설계하느라 기존 과제 추진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제 추진은 멈췄지만 전작권 전환 준비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가 공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 뒤집히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추진 진도율에 계속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61% 나왔던 진도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네, 그렇죠. 새로운 지휘구조 공동실무단 꾸려서 하는 그 연구에 매진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구단을 하나 새로 창단하는 거하고 기존의 구단 하나 인수하는 거하고 후자가 훨씬 더 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제 지휘체를 이원화하기로 했던 거를 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한 거는 연합사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의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간소화되고 빨라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한 인사는 최고위층의 의도에 따라 추진율이 조절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더 이상의 진척이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갔을 겁니다. 또 퍼센트가 또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절대로 100%로 가지 않겠죠.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정치화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지표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든 혹은 털거덕거리고 있었던 것이든지 간에 현재 상황은 이렇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은 현 정권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우리 군의 실제 능력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속내는 처음부터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두 달여 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유기준 의원은 박 후보 캠프에서 전작권 재연기를 공약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간 동아의 여론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것은 뭐 비단 국방 문제뿐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복지, 여타 분야도 거의 다 선거 공약은 국민 여론에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났을 때는 다른 공약들이 대부분 무너졌듯이 이 문제 역시도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어떤 그 자기 정권의 지지 세력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은 오래 전부터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보낸 기밀 해제 서한. 한국군 지휘관들은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3년간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 역시 한국군 지휘관들은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잘 훈련돼 있다며 전시에도 국가 방어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일본군 수뇌부하고
또 예비역 장성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군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연기를 하자. 그것도 뭐 조건에 기반을 둔 전환은 알쏭달쏭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저는 의지,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의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우리 군은 끝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찾아올 두 차례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전거를 갖다가 타지 않고 옆에서만 20년을 쳐다본다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자전거에 올라타가지고 막 시행착오를 해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대부분이 전쟁의 전술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술 수준에서 100년을 해도 작전적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